자, 여기는 포항, 포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무늬오징어 워킹 포인트 중 한 곳인 강사 1리 오륙도 해체 및 갯바위입니다. 자, 저기 보이는 건물이 맛있는 물회, 물회 맛있기로 유명한 오륙도 집이고요. 자, 저 안쪽은 강사 1리 마을입니다. 자, 군부대, 맞은편 군부대 및 갯바위에서도 가을 내내 무늬오징어 나옵니다. 자, 근데 오늘 물색이 연파입니다. 야, 이 지금 감성돔 낚시를 해야 할 상황인데요. 야, 물색이 탁해도 너무 탁합니다. 자, 여기가 원래 아주 수심이 얕은 그 실로 포인트입니다. 풀 캐스팅을 해도 떨어지는 곳, 애기가 떨어지는 곳, 주변 수심은 깊어도 한 2~3m 밖에 안 되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무늬오징어 활성도가 높고 개체수가 많은 지금 9월 말 10월 초 이때도 낮에는 무늬오징어 손맛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. 수심이 얕다 보니까 무늬오징어가 낮에는 경계심을 느끼고 갯바위 가까이 붙지 않습니다. 그래서 주로 이제 밤 나이트 게임, 밤낚시 위주로 무늬오징어 에깅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. 자, 오늘 물색이 탁해도 너무 탁합니다. 자, 저 앞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밀지 낚시 채비로 지금 벵에돔을 비롯한 이런 찌낚 대상어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원래 이 시기에 여기에는 지금 무늬오징어가 잘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낚시인들이 벌써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에깅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쭉 한 마리 했습니다. 한 마리 했는데 지금 사냥하는 다리에 딱 애기가 걸려있죠. 그런데 보통 이 정도면 예, 입질이 아주 시원스럽습니다. 사냥하는 다리를 쭉 뻗어서 애기, 그 다음에 애기가 먹잇감인 줄 알고 이렇게 입으로 확 잡아당기거든요. 그래서 입질이 아주 시원스럽게 나타나는 게 보통입니다. 근데 와, 이 녀석은 진짜 말 그대로 예, 뭐 이빨에 엿이 뜩 달라붙는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의 입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일단 뭐 그리고 아주 먼 거리에서 입질을 받았거든요. 근데 이 가까이 오면서 힘을 그렇게 크게 안 썼습니다. 그냥 묵직하게 딸려오다가 한 20m 전방까지 왔을 때 그때서야 이제 말 그대로 당차게 차고 나갔거든요. 그래서 요 바로 앞쪽에 장애물이 많고 해서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자, 해가 지니까 예, 물색이 평소보다 좀 탁한 상황에서도 지금 한 마리가 올라오네요. 자,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무늬오징어입니다. 예, 두 번째 무늬오징어도 첫 번째 오징어를 낚았던 애기와 같은 애기입니다. 자, 예, 3.5 슈퍼실로 타입 애기고요. 같은 슈퍼실로 타입이라도 제조사마다 진강 속도가 다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m 깔았는데 한 6초 정도 걸리는 그런 슈퍼실로 타입입니다. 자, 지금 입질이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지금 두 마리째인데요. 자, 앞서 낚은 것보다는 조금 씨알이 작습니다. 자, 여기는 포항 강사 오륙도 횟집 및 갯바위입니다.